어린이 여러분 안녕. 오늘도 재미있는 에브라카데브라 선생님을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.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우리 모양에 대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배워봤잖아요. 오늘도 또 선생님하고 다섯 개의 재미있는 단어를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고 할까 배워볼 거예요. 오늘은 좀, 자, 이거 뭐라고 그러죠? 하나, 둘, 셋. 좀 많아요. 이걸 우리는 오각형 말하지만, 자, 영어 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, 세 개의 사운드로 하는데요. 펜타곤. 다시. 펜타곤. 잘했어요. 이렇게 다섯 개의 이 오각형을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? 잘했어요. 그러면은 여섯 개예요. 이 여섯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? 육각형 이렇게 말하죠. 이 육각형을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고 할까? 육각형은 좀 어려워서 에브라카데브라 선생님의 머리에서 자 뭐라고 할까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생각이 났어요. 이 육각형은 뭐라고 하냐면 세 개의 사운드로 하는데요. 헥사곤. 좀 어렵지만 잘 따라해 볼게요. 입 모양 보면서 헥사곤. 너무 잘했어요. 자, 이 육각형을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? 너무 잘했어요. 그 다음에는 선생님도 좋아하고 어린이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이게 뭐죠? 별. 맞아요. 이 별 모양인데 이 별을 영어는 뭐라고 할까? 한 개의 사운드로 말한대요. 선생님 입 보면 star. 입을 크게 벌려줘야 돼요. 다시 star. 아주 잘했어요. 다시 한번 이 별 모양을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? 맞아요. 너무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둥둥둥둥둥둥.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예쁜 모양이에요. 이거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트 두 개를 말하잖아요. 근데 영어 나라에서는 이 하트를 비슷한데 한 개로 말한대요. 한 개로 하는 걸 선생님 이 모양을 보면 heart, heart 이렇게 한 개로 한대요. 다시 한번 선생님 입 모양 보면서 해볼까요? 너무 잘했어요. 그 다음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을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읽기를 하지만 영어 나라에서는 이것도 또 한 개의 사운드로 한대요. 그럼 이 한 개의 사운드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입 모양을 보면 cross, cross. 잘했어요. 한번 따라해 볼까요? 너무 잘했어요. 그럼 오늘 배운 모양은 조금 다들 어려운데 자 이거 뭐라 그랬죠? 오각형. 오각형은 영어 나라에서 세 개로 하는데 기억나요? 그렇죠. 맞았어요. 펜타곤. 펜타곤. 맞았어요. 자 그러면 짱짱짱짱 여섯 개가 있는 이 육각형은 영어 나라에서 세 개로 하는데 기억날까요? 그렇죠! 빙고! 너무 잘했어요. 헥사곤. 헥사곤. 너무 잘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거 별 모양을 자 한국에서는 별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나라에서는 한 개의 사운드죠. 기억날까? 그렇죠. 스타. 다시 한번 스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거를 하트 하지만 영어 나라에서는 이걸 뭐라 그럴까? 선생님 입 보고 하나로
맞았어요. 다시 한번 heart. 마지막. 자, 이 십자가 모양을 영어 나라에서는 뭐라 그럴까? 하나로 맞았어요. cross. 너무 잘했어요.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게 이 모양에 관해서 영어 나라의 단어를 배워봤죠? 자, 이제는 여러분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림과 글자 알파벳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finger reading 연습하는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고요.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미있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날게요.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. 바이. 네, 모양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. shape. pentagon. hexagon. star. heart. cross. 네,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모양은 영어로 shape, 오각형은 영어로 pentagon, 육각형은 영어로 hexagon, 별 모양은 영어로 그렇죠? star. 자, heart 영어로는 맞았어요. 하나 heart. 십자가 모양은 그렇죠. cross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따라서 shape, pentagon, hexagon, star, heart, cross. 너무 잘했어요. 선생님은 다음에 뵐게요. 안녕.